수구의 1시 반 방향 3팁으로 일자구 오른쪽 방향을 2분의 1 두께로 맞춰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300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아이빌리TV 최필입니다. 옛말에 당구 실력은 당구장에 얼만큼 돈을 얼만큼 돈을 썼냐에 따라 당구 실력이 판가름 난다고 하는데요. 그건 옛말이고 요즘은 여러 매체를 통해 당구 레슨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 있는 당구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급용 레슨이라도 기초 지식이 없다면 효과적인 레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당구 레슨을 위해 꼭 알아야 되는 세 가지 기초 지식과 몇 가지 짤짤이들을 같이 알아볼 거고요. 각각의 심학습은 나중에 필요한 시점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구 레슨을 시청할 때 흔히 듣는 말인 4분의 1 두께, 3분의 1 두께, 2분의 1 두께 등은 수구와 일적구의 두께를 표시하는 명칭이에요. 예를 들어 4분의 1 두께란 수구의 4분의 1과 일적구의 4분의 1이 충돌하는 것을 말하고 2분의 1 두께란 수구의 2분의 1과 일적구의 2분의 1이 충돌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공을 얇게 맞히세요 또는 두껍게 맞히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공을 얇게 맞히라는 것은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하는 면적이 작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적구와 얇게 충돌한 수구는 당연하게도 작은 각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을 두껍게 맞히세요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아시겠죠?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하는 면적이 큰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적구와 두껍게 충돌한 수구는 당연하게도 큰 각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적구가 넓게 퍼진 배치에서는 1적구를 두껍게 맞춰서 득점하면 되는데 초급자일 때는 혹시 수구로 1적구를 두껍게 맞추면 공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어요. 수구와 1적구가 정면 충돌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구가 멈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정면만 아니면 어느 정도 두꺼운 두께로 1적구를 맞췄을 때 수구가 옆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수구가 멈출까봐 하단 당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득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면 두께가 아닌 이상은 수구가 멈출 일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무회전 당점만 사용해도 충분히 이런 배치를 득점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점은 상단 당점, 하단 당점, 중단 당점, 중상단 당점, 중하단 당점 등이 있는데 각 당점별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상단 당점은 수구가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데요. 일적구와 두껍게 맞으면 맞을수록 이 전진하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하단 당점은 수구가 뒤로 후진하는 힘을 갖게 해주는데요. 마찬가지로 일적구와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 힘이 더 커지게 됩니다. 중단 당점은 좌우 회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무회전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지만 정방향에 회전을 주게 되면 입사각보다 반사각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회전으로 일적구를 거친 수구를 이곳에 보내게 되면 비슷한 각도로 반사돼서 내려오는데 이때 회전을 주게 되면 이곳에 있는 수구를 맞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상단 당점은 상단으로 전진하는 힘과 중단으로 회전하는 힘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당점입니다. 예를 들어 1시 방향은 회전하는 힘보다는 전진하는 힘이 더 많이 작용하는 당점이고 2시 방향은 전진하는 힘보다 회전하는 힘이 더 많이 작용하는 당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시 반 방향 당점은? 네, 반반씩 맛있게 잘 섞인 당점이 되는 겁니다. 회전은 단순하게 회전의 방향을 얘기하는데 상하 회전과 좌우 회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팁이라고 불리는 회전량의 표시인데 당구 레슨을 보면 1팁, 2팁, 3팁 등의 명칭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0팁은 정중앙 무회전 당점을 말하고 1팁이라 함은 Q끝에 붙어있는 Q팁을 반팁 정도 이동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6시 방향 1팁이면 정중앙 0팁에서 6시 방향으로 Q팁의 반만큼 이동하는 것이고 9시 방향 3팁이면 9시 방향으로 Q팁의 한 개 반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당연한 말이지만 회전량의 차이 때문에 1팁부터 3팁까지 쿠션을 거쳐 반사되는 각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배치에서 수구의 1시 반 방향 3팁으로 1접구 오른쪽 방향을 2분의 1 두께로 맞춰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1시 반 방향, 그러니까 정중앙에서 1시 반 방향으로 한 팁 반을 이동해서 당점을 조준해 주고요. 1접구 오른쪽 방향 2분의 1 두께를 맞춰주면 득점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6시 방향 3팁으로 4분의 3 두께를 맞춰라 라는 것은 정중앙에서 6시 방향으로 한 팁 반을 이동해서 당점을 정해주고요. 1접구 왼쪽편 4분의 3 두께를 맞추면 득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 약간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겠네요. 당구의 스트로크는 밀어치기, 끊어치기, 눌러치기, 던져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 이해하거나 익히기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급자일 때는 밀어치거나 끊어치는 것만 사용하자고요. 기본 개념은 지금 배치처럼 회전을 가늘고 길게 유지시킬 때는 밀어치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적은 힘으로 공을 끌어서 모아야 되는 배치에서는 회전을 짧고 굵게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끊어치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당구대의 비율은 정확히 1:2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다양한 득점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정복해야 되는 그런 공식들이겠죠? 득점 라인이란 수구의 중심점을 이은 선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득점 경로를 이렇게 그려서 두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득점 경로를 그려서 두께를 계산해야 합니다. 득점 유효 범위는 공들이 점이 아니라 넓이를 갖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꼭 득점 라인대로 수구를 여기에 맞춰야만 득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좀 위쪽에 맞아도 득점이 되고 조금 아래쪽에 맞아도 득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득점 유효 범위가 큰 배치가 있고 작은 배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득점 유효 범위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조금은 만회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구공이 어느 정도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치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당구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구대는 직사각형이지만 타구자의 시점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득점 경로를 예상하거나 두께 조절을 할 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르지만 잠깐 커브와 스커터에 대해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커브는 수구가 쿠션에 가까워서 수구를 약간 찍어치듯이 진행시킬 때 회전 방향으로 공이 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수구가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5조준을 통해 원하는 두께를 맞추면 되는데 초급자일 때는 자신만의 오차 범위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무회전 당점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듣고